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새로운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름은 신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국민 2세로서 3세지 할머니까지 보면 예. 50년대에 들어가서 예. 이렇게 하면 60년대에 들어가서 2세. 어쨌든 저는 2세죠. 아버지가 아버지 견제에서 부터는 예. 2세고 할머니 견제에서 부터 예. 3세지. 예. 3세가 그 일대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주변에 있던 제일 기국민들의 삶하고 다 이렇게 꿰집니다. 나도 막 저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그 이후에 충격이 연속이었죠. 뭐 너무나도 아, 뭐 상상보다는 일색이 벌어지니까. 예. 이게 뭐예요? 눈 폰이 뜨고 그런 데 갔는데. 예, 무슨 부식물 하나 없지. 뭐 간장 된장 뭐 소금 같은 거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또 이제 낚시를 좋아하니까 그게 이제 서두수강이 불렀다시네요. 서두수. 예. 서두수. 어, 예. 서두수강. 있어. 그래서 낚시를 해갖고 뭐 고기를 잡아서 데시고 이제 반찬도 해서 뭐 단백질도 보충하고 또 남는 걸 말려서 덜어 뭐 다른 거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예, 생활을 하셨답니다. 아이고야. 아버지는 그러면 북한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장갈 갔겠구만. 총각으로 예. 들어가서. 결혼식을 하는데 이제 북한 사람들하고 북한의 이제 원주민들이죠. 원주민들하고 귀국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죠. 아예 안 되지. 예. 그 귀국민하고 결혼한 법이 없으니까. 예. 웬만해서는. 예. 말만 잘못하면은 뭐 이제 반동이라고 갖다 꼬장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제일 먼저 가서 어머니한테 이제 교육을 그렇게 받았답니다. 너는 여기서 살려고 하면은 바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모르는 척. 절대 뭐 일본의 이야기는 하면 안 되고 여기서 그런 일로 해서 잡혀간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본토 여성하고 여성이나 남성하고 결혼하면은 자살이다. 얼마 못 가서 무조건 잡혀가 죽더라. 일본에서 귀국한 총각하고 북한에 태어나서 자란 오리지널 북한 주민하고 결혼식 하면 이건 뭐 어떻게 돼도 거의 90% 확률로서 처가집도 예, 망하고 잡혀가고 이렇게 예. 그땐 그게 비일비재했어. 예. 그러면서 그 교육을 그렇게 막 못이 바뀌도록 어머니가 아들이 살아될까 봐 이야기를 했다네요. 또 이제 북한 사람들은 뭐 자본주의에서 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뭐 이제 자유로움 이런 게 있어 이상하게 생각하고 하니까는 좀 이제 뭐 기름하고 물처럼 이렇게 흩도는 예, 그런 생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 예, 그래서 주변에서 또 이제 귀국자들끼리 이제 주선해서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결혼을 해갖고 예, 그렇게 집을 따로 나서 이제 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해갖고 이제 그때 이제 뭐 김일성이 뭐 방침이 있었는가 봐요. 외화벌이 사업을 이제 활발히 하고 그다음에는 예, 개간이 안 된 토지들 많이 개발을 해갖고. 몇 년도요? 그거가 이제 70년도 이제 제가 태어나기 전 해거든요. 73년. 예. 그 김정일이가 딱 올라앉은다. 김정일이가 예. 1972년 4월 15일에 후계자로 예. 내정됐거든. 김정일의 방침인지 누구 방침인지. 그건 김정일이 방침이야. 예. 그래갖고 이제 뭐 그 양강도 갑산이라는 곳에 그 사람이 안 살던 그 무인지를 이제 다 개간을 해갖고 당장은 말이야. 세배를 만들어놓고 뭐 이제 위아버리를 얼마씩 하라 뭐 이래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 추려갖고 이사 가라고 이제 그러니까 뭐 강제로 이제 뭐 발령을 받은 거죠. 예. 진출했구만. 예, 강제 진출. 그래서 가라고 하니까 어느 날까지 가라 하니까나 이제 저희 오빠를 얻고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얻고 그다음에 어린 저희 언니를 손잡고 이제 시골을 갔는데 그렇게 기쁘랍니다. 기차 타고 또 해산에서 벗어나서 또 버스 타고 해서리 그래 가는데. 앞에 가면은 그렇게 뭐 진짜 천연 그냥 동물원 같더래요. 모루가 뛰어가고 좀 있다가 꿍이 부두둑 날아가고 아직 차 도로도 제대로 안 난 그런 곳을 송곳이 밀림이죠. 그래 갔는데 그 동산이 너무 아름답더라네요. 저희 아버지가 가보니까. 정말 뭐 그림 속에 동화에 나오는 그런 마을 같아서 아빠가 또 이제 시골을 좋아하셨나 봐요. 근데 그 마을이 봄이면 진달래 피고 자지가 너무너무 아름답더래요. 그래서 이곳에서 나는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겠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딱 도착을 하니까 집도 완공이 안 되고 문짝도 아직 안 달리고 이게 당신 집이요 하고서 배송을 받았는데 1동 3세대인데 아직 벽체도 미장을 해서 마르지 않고 방바닥에는 이제 그 항토로 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부터 이제 불 떼서 이제 대피해서 살라고 가마솥 하나 딱 그러는 거 그게 다랍니다. 그래서 불을 떼서 방을 말리고 항토를 부드럽게 한 걸 이렇게 해갖고 틈이 나면 막 거기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오는 그렇지, 걸 가스가 나오고. 저희 어머니가 그거는 생생히 이야기하더라. 계속 더 빨라갖고 그 틈을 완전히 메우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첫날 한 며칠은 거석대기를 바닥에다 깔고 그 젖어갖고 습해서 싸지 못해갖고 그 9월달인데 막 비바람이
처음 오라 집으로 들어오고 어. 그런 데서 며칠 해갖고 문짝 다른 데만 한 달이 걸렸다네요. 그렇게 없었어. 그런 곳에 예, 가갖고 한 달이 문짝 구하기도 힘들어서 네네 그렇게 하고 또 웃기는 게 가갖고 이제 처음에 그 장판도 없고 노선 어. 노선이란 거 어디서 아니 그 어, 예, 쭉 말해서 쭉 펴는 거 예, 노선을 깔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이제 천정을 하는 것도 다 각자 자기 이제 그 집 들어온 사람들이 하는 거죠. 신문지를 초벌 바르고 그다음에 맞아, 거기다가 맞아. 이제 또 뭐 벽지라는 걸 하나 대고 했는데 그 이제 풀 냄새가 나는지 쥐들이 그 시골이니까 쥐들이 어, 그렇게 많더랍니다. 예. 쥐들이 막 와당 탕탕탕탕탕 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오줌을 싸면 거기 지도가 탁탁탁탁 그려진답니다. 이게 70년대 예. 초반 얘기입니다. 예. 지도가 이렇게 그려지다가 그러다가 이제 비라도 오면은 또 이제 기아가 지어놔서 이제 또 구멍이 뚫리면은 쥐들이 이제 지나다니다 거기서 하나씩 이렇게 또 내다서 사람 구경도 한답니다. 대가리 내면 깎고 하고서 또 딴 놈이 있다가 또 이렇게 조용하면 또 내려다보고 예 그러다가 어떤 때는 또 추락해가 떨어지고. 하나 뚝 떨어지고 그런 곳에서 저를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출산을 예, 했거든요. 다음에 9월에 그렇게 하고 이제 돌이 지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3살 때 이제 갓 이제 걸음마를 뗄 때죠. 밤에 이제 누군가가 이제 바깥에서 문 두드리고 아버지가 나가니까 농군맹위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왔더랍니다. 비서 동지가 찾으니까 사무실로 그렇게 가자고. 잡아가? 네, 나도 그렇게 잡혀갈 때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 할 이야기 있으면 낮에 하면 되지 왜 이 밤이 간밤에 해야 되는 거냐.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가보면 알게 될 겁니다. 해갖고 그 일하던 그 겨울 동복 그거를 대충 걸치고 이제 가는데 얼마나 어두운지 앞에 한치도 안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저희 집으로부터 이제 이 말은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나오셔서 그 정치범정에서 출소 한 회 얘기해 준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 집으로부터 제일 높은 언덕에 이제 그 사무실이 있거든요. 기업소 사무실 앞장에 아버지가 서시고 뒤에 이제 농구맹 위원장이 따라오고 뚜벅뚜벅 눈길을 따라서 이제 가는데 그 기역자로 이제 사무실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먼저 입구에 들어가다가 이렇게 꺾이는데 꺾이는 순간에 이제 누군가 가격을 하더랍니다. 뒤를 가격에서 정신을 딱 잃고서 정신을 딱 차리니까 한 사람은 이제 뒤에서 이제 족쇄를 묶고 있고 하나는 이제 머리를 무릎으로 딱 누르고 있고 움직이지 못하게 그러고서 족쇄를 다 묶으니까 너를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로 체포한다 하더니 딱 불고 바로 차에다가 태우더라고요. 대단한 반당 야 그래갖고 체포돼갖고 이제 차가 이제 서서히 움직이는데 그때 아버지가 워낙 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죽는다고 하니까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내하고 아이들의 얼굴이라도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 간절하더래요. 차가 서서히 어두우니까 지나가는데 그 전에 저희 아버지가 애들의 영양을 생각해갖고 이제 염소를 한 마리 사왔답니다. 근데 그 동물이 뭐를 아는지 그렇게 동네가 뭐 자지러지게 울더랍니다. 매매 하면서 예. 아이고. 차가 사라질 때까지 아버지가 너무 특이했대요. 그 염소가 그렇게 자지러지게 울더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막 튀어나가고 싶은데 차에서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딱 해서 이 묶인 팔에다 양팔을 또 이렇게 딱 붙어앉아서 끼고 뒤에는 무장을 총을 들고 있는지 자지한 뒤에 또 이제 두 명이 앉고 그렇게 데리고 가더랍니다. 그래갖고서 이제 뭐 밤새 달려갖고 도착한 곳이 이제 해산도 보이부라는 곳인데 아침에 되니까 이제 꿀고 나온 거지요. 나와갖고서 이제 가니까 앞에 큰 책상에 이만한 두꺼운 문서를 딱 놓고서 두드리면서 이제 대라 대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떤 간첩 임무를 받고 조국으로 왔으며 조국에 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간첩 임무를 수행했는 하나부터 열까지 만나서 어떤 말을 했는지 빼먹지 말고 전부 말하라. 이게 다 너의 그 활동한 그 기록들이 남아있으니까. 다 말, 황당하잖아요. 무슨 간첩. 예.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고 나는 사실대로 이야기했던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고 뭐 이렇게 왕래할 수 없으니까 제가 안 들어가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다시는 못 볼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다 하니까 계속 책상을 두드리면서 뭐 고함을 지르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더니 안 되겠는지 또 무서를 들고 나가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문을 전문하는 사람들이 장갑 끼고 들어와서 둘이서 무차별로 때리는데 너무 심하게 때려서 이빨이 부러져 나가고 코뼈가 부러져 나가고 키에서 피가 터지고 그래도 구타를 멈추지 않더라면 그 첫날에 그렇게 심하게 때리고 이제 감방에 들어가서 이제 백열등 잠을 그렇게 안 재우더라. 처음에 한 열흘은 잠을 안 재우더랍니다. 백열등 백촉달이 다 다만
밝게 이렇게 완전히 뭐 예, 켜놓고 잠을 안 재우고 그리고 이제 까딱 졸기라도 하면 물을 붓는다던가 끌고 나가서 무슨 전기를 가한다던가 예.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고문을 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숱한 고문을 하는데 예신 기간에 너무 고달프고 하니까 대부분 이제 안 한 것까지 했다 했다 하면 뭐 풀려나든가 뭐 감옥에 빨리 가서 죽든가 말든가 그 고통을 예면하고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러는가 봐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그때 이렇게 드신 생각이 그 문서에다가 하지도 않은 허황 땐 거짓말을 했다 했다고 자꾸 자백하라고 하는데 그대로 하면은 내 가족이며 내 조카며 형이며 그 다음에 나하고 연관했던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겠더라는 거죠. 한 번이라도 만났던 사람은 다 죽일 수도 있겠다. 전부 다 죽이겠더래요. 그래서 그냥 내 하나 그냥 죽는 거로 그냥 끝내자 그냥 죽기로 각오했답니다. 거기서 그래서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제 해라 뭐 나는 뭐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각오를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문을 계속 하는데 때리다 때리다 이제 때리고 고문하고 하다 자기네도 고달픈지 이러겠다. 여기는 죽은 자의 입까지 다 벌리게 하는 곳이라고 네가 끝까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뭐하러 고생하는 거고 다 자기네도 기가 차갖고 하다가 지쳐갖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고문 중에서도 정말 제일 견디기 힘든 고문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딱 의자에다 팔다리를 딱 움직이지 못하게 딱 세게 이렇게 묶는다. 묶어서 지리대로 이제 다리를 이렇게 찢는데 골반이 다 이탈한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견디지 못하니까 이렇게 정신이 영원히 탈출하는 것이죠. 탈출해서 정신을 잃었다가 또 보면은 또 이제 돌아오면은 뭐 물을 끼얹었다든가 또 정신 차리게 그러면은 또 이제 반복을 하고 다 이제 항문이고 뭐고 다 풀려갖고 뭐 변도 다 지리고 뭐 그렇게 그렇답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예심 기간에 이제 자백을 한 사람들은 빨리 뭐 어디를 가든 가는데 자백을 안 하니까 1년 가까이 거기서 있었답니다. 1년 거의 이제 끝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내지는 곳이 예심 이제 이때까지 받았으니까 그거 이제 예심 판정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기간이 있다네요. 저 네네네. 위까지 올라갔다 결론 내려오기를. 예, 결론을 내려오기를. 그래서 이제 가는 감방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나 전부 이제 제수들을 딱 이렇게 양반 다리를 이렇게 딱 앉혀놓고 그 다음에는 그냥 앉혀놓기도 아깝다고 해갖고 이제 장갑을 뜨게 한답니다. 장갑도 하루에 20 걸려. 그게 70년대지. 네. 장갑 20 걸려씩 뜨라고 하는데. 남자 보고. 남자고 여자고 뭐 전부 앉아갖고. 그런데 엉덩이 이게 베기고 이게 순환이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살짝 들면은 와서 때리고 잘못 때려서 뭐 맞아서 끌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팔이 부러지고 그러니까나 정말 정신력으로 그 버티는데 한 주 정도 지나니까나 욕창이 생겨갖고 그 혈액순환이 안 되고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게 또 이제 세면바닥에다 이렇게 앉혀놓고 딱 앉혀놓으니까 고름이 질질질질 나오고 뭐 진짜 뭐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너무 고문을 심하게 받는데 거기서 이제 시달리다 보니까 나올 때는 사람이 이제 형체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시력까지 다 가갖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안대를 씌워갖고서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데 판결은 뭐라고 받았대? 판결을 받았대? 판결이 없어요. 제명을 모른다니까요. 그저 보이고요. 아이고. 그래서 중간에 빼먹었는데 한 석 달 정도 이제 고문을 그렇게 하다가 하루는 이제 간수가 데리고 나오더래요. 나오라 해서 끌고 나가는데 이제 복도를 벗어나갖고 처음으로 이제 그때 석 달 만에 햇빛을 봤다는 바깥에 나왔구나. 햇빛을 딱 봤는데 막 머리가 핑 돌고 그냥 쓰러질 것 같더래요. 근데 뛰라! 열 바퀴 뛰래? 운동상 열 바퀴 뛰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뭐 이렇게 뛰는 거죠. 이렇게 막 뛰는데 저 앞에 한 중간쯤 보니까 사람 시체 같은 게 하나 너부러져 있더래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점점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낯익은 얼굴인데 막 피골이 상접한데 낯익은 얼굴이더래요. 보니까 나 눈을 이렇게 하늘을 직지하고 떠 있는데 이미 죽었는지 숨이 붙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사람이 와도 이게 동공이 움직이지 않고 다 풀려가 있더라고요. 다 풀리지. 네. 그걸 보니까 나 유평에서 이제 같이 일했던 친구 기국자 친구.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운동장 열 바퀴 돌면서 그 친구가 죽어가는 걸 보니까 주춤하게 되잖아요. 놀라면서 주춤하니까 보지 말고 뛰라 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뛰면서 아, 저 친구가 너무 먼저 와갖고 너무 힘들어갖고 아닌 걸 다 부러서 내가 이겨봤구나. 그거를 그때 이제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이제 온 가족이 그냥 싹 다 그 사람은 없어졌어요. 아이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이제 그 고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고문 한 겨울에 이제 제일 추운 날에는 이제 감방에 문을 확 열어버린다네요. 사람이 다 얼어서 시퍼렇게 이제 뭐 얼어 죽기 직전이 되면 또 문을 닫고 여름에 가장 더운 날씨에는 불을 뗀다네. 불을 떼서 또 혀를 가로 묶어서 사람 메롱메롱하면 그때 돼야 또
하고. 아니 그럼 왜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자백을 안 한다고 그러네. 제일 악랄한 놈들 네. 저것들은 이제 그거 아이고 나는 검은 많이 한다는 말은 들었어도 이렇게 리얼하게 듣고 그 나니까 살아서 나온 사람이니까 나온 분이 증언하다라니까 그래서 몇 년 형 먹고 갔나? 그럼 그래, 몇 년 형이란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종신형 그러니까 응. 그냥 들어가면 죽어야 되는 곳이 있고 혁명하고 여기 이거 천상 나온다는 건 안 알려주니까 나온다는 건 알려 안 주죠. 그래도 나오니까 알게 되는데 이거는 혁명하고 여기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들어가니까 들어가서 이제 예심 기간에 저희 아버지처럼 이제 고문 받은 사람들은 3년을 넘기는 사람이 없대요. 진짜 뭐 잘 살아야 3년을 살고 1년 안에 다 죽는답니다. 가고 뭐 반병신이 돼서 뭐 진이겨서 들어가니까 그렇게 죽으라는 거야. 네네. 그렇게 죽으라고 해서 형기도 없고 언제 나오는지 언제까지 있는지도 절대 선판하고 살아서 어찌가니 일정 체험은 또 혁명화 구간이니까 나온 거예요. 혁명화 구간 아니고 정신 구간에서는 못 나오지. 네네 맞아. 그 아버지는 몇 년 있다가 나오셨나? 아버지가 이제 보자 76년도 이제 4월 달에 들어가셨는데 85년도 12월에 설전에 나왔습니다. 딱 10년 계셨네. 10년이 되는가요? 어, 85년이면 네, 아. 76년이면 10년이지. 아 예예 10년. 10년 조금 더. 네, 그래서 10년 몇 개월이지. 또 수용소에 들어가서 이제 또 겪은 이야기가 또 있거든요. 여기까지. 네. 예. 우리가 내가 설명 없이 쭉 나가겠습니다. 이 주제는 두 번째 시리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듣는 내내 내가 봤던 북한 모습과 모두 내가 느꼈던 그게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예.